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타, 덕타! 자, 오늘은요, 주변에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성들이, 스스로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알고 계시나요? 센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센언니, 뭐 센케, 그리고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럴 수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요 섹슈얼 타로도 있으니까요. 상대방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로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상대방, 이성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 주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성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은 악마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여기 상승이라는 키워드 나와줬고, 월드, 완성이라는 타로가요, 한 장, 그리고 두 장이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 섹슈얼 타로에서 월드, 완성이라는 타로가 나와줬다는 건데요. 여기 헬프라는 키워드, 이거는 힐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전차, 사랑을 표현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일단은 19금 쪽으로도 최고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가서나 남자들, 그러니까 이성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첫인상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차에 타로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을 좀 끈질기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서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19금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자, 이첫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최고. 네. 가장 좋은 선택지, 이 이상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요. 자, 상승의 타로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남자를 이렇게 떠받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의 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조력자가 돼서, 그 사람이 잘될수 있게 인도해주고요.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풍족하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시고요. 상대방 이성도 그거를 기가 막히게 눈치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자연의 타로라고 합니다. 정체를 상징하고요.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느끼지는 않아요. 주변의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예. 매우 안정적이고, 나의 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 나의 길을 세워주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예. 전차입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라든지 이런 거, 예. 바로바로 해올 겁니다. 첫인상이요. 그렇게 화려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뭐, 막 예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이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 성격적인 면에서도 센 언니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월드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전차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황금의 동전, 저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상대방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요구만 하면, 예, 다 나와요. 요술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막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맞춰주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초반에 이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는 거전 추천드려요.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줄 압니다, 상대방들은. 예.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의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거절을 잘 못하세요. 거절을 잘 못하시니까 이런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대시를 해가지고 조금 만나게 되면은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예, 그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괜히, 여러분들이 원치도 않은 그런 사람의 대시에 거절을 잘 못하시고 의리로 만나주면서 끝까지, 의리 지키시다가, 시간만 그냥 허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먼저 저 사람이다, 마음에 드셨다면 표현하세요. 감정 표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타일대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좀 우쭈쭈 해주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희생도 해주시고, 그리고 힐링이니까 상대방이 아픈 부분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힘들어 할때 많이 챙겨주시면은 그게 오히려 나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다짜고짜, 전차니까 고백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대시하고요. 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너무 의리파예요. 한명딱 생기면 거의 막 끝까지 가려고 해요. 찐사랑 무조건 뭐 결혼까지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잘라내지를 못하고 엄한데 에너지 낭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고백하시고 먼저 표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살짝 드리자면 19금 너무 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진도가 나갔다면 절대 여러분 못 잊어요. 그러니까 뭐 제외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신다거나 마음을 받아주시면 안 돼요. 못 잊어서. 요런 게어뭐 그래서 연락 오는 게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도가 나갔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절대 못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오는 거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그죠? 여러분들 가장 또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외 연락에서 여러분들을 못 잊고 오는 건데 상대방이 아쉬워지고 뭐 그러면은 물론 연애나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 정말 정말 여러분이 생각나서 요거 섹슈얼 타로에서 이 월드 완성의 타로입니다. 19금으로 완벽하세요. 자, 그러니까 제외의 연락에서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너무 여러분이 그리워서 연락이 오는 건데 덥석 허락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알아보셔야 돼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주변의 이성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게 가장 세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아껴주고, 그다음에 나를 높은 곳에 올려둘 사람이라는 거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쏟아부으십시오. 그 에너지를. 괜히 의리 지킬 필요 없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이성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과연 상대방 이성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타로 모두 오픈했고요. 상대방 이성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는요. 여기 이렇게 돌덩이의 타로고요. 수동적인 입장을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이 황금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기 소, 황소까지 해서 여러분은 너무 묻어나세요.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는 이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전차의 타로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집중한다는 의미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이성들은 여러분들과 사귀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왜 그러냐면 첫인상이 딱이 이성들에게는, 상대방 이성들에게는 예,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인상에서 사람을 뻑 가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자신을 꾸미고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 아, 이 개성이 있어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런 게 있어요. 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운동을 하셔가지고 몸매가 굉장히 뭐 아름다우시다거나, 아니면 뭐 손이 예쁘시다거나, 뭐 머릿결이 뭐 생머리에 긴 머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특징적인 거 하나 있어요.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들에게 꽂히게 하는 무언가 하나가 있는, 자,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약간 유교걸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쁘게 말하자면 좀 고리타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연애를 하시면 사람이 변함은 없단 말이에요. 이성들도 그걸 알 겁니다. 근데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딱 보는 첫인상에서 상대방 이성들은 무조건 꽂힐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시를 해올 거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사귀고 나면 너무너무 평범해져요. 예, 여러분들 스타일이 그래요. 여기 진실이라는 키워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들은 여러분들에게 막 짜릿함, 자극, 그리고 막 재미있고 막 이런 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데이트 하실 때도 비용 아껴가면서, 이건 뭐, 니 돈에서 나간다, 뭐,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끼실 거고요. 스타일 자체가, 예, 그냥 알고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연애라든지 이성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거칠애나 허례허식이 전혀 없고, 알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저기, 뭐야, 합리적으로, 행동하실 거고, 예, 이성들에게 예,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있고 내 사람이 됐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고지순하시고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 겉모습은 또 그게 아니니까. 예, 뭐 연애를 시작하신다거나 예, 썸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예, 180도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저런 게 아니었는데. 좀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뭐 그런 거를 원했는데 너무 이거 찐 사랑, 찐 인연, 예, 무미건조, 약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서로 간의 마음을 통하는 걸 가장 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소처럼 우직해요. 상대방은 자, 마음대로 여러분의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막그 시도해 볼수 있고, 그런 대상이라고 처음엔,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예, 연애 쪽에서, 그러니까 이두 분의, 예, 그 스타일이 너무 차이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80도 바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냥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신다면은, 예, 여러분들은 꼼꼼하시고 지고지순하시고 그다음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유교걸 그런 스타일이세요. 예. 거칠에 허례허식 전혀 없고. 예. 야, 근데 요런 게 예, 상대방들한테는 좀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예. 자, 19금 쪽으로 예, 너무 예, 진도가 빨라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거기에서 오는 예, 트러블도 예, 만만치 않을 거고요. 전차의 타로가 있고요. 예, 말에서 탄 여기 이 황금 동전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본의 아니게 예.
이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조금 야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 속은 전혀 무슨 정말 옛날 분이신데 겉은 예, 겉모습은 약간 사이버 펑키 느낌이라면 예, 속은 예, 약간 정말 옛날 사람 스타일이에요. 우리 엄마 같은 마인드. 예. 손잡는 것도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러신 분인데 예, 그쵸. 이분들이 착각하고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이성들 만나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첫인상이요, 굉장히 예, 무언가 꽂히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머릿결이 뭐 곱다거나 몸매가 예쁘시다거나 그렇게 하나 이성들을 미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 성격하고 겉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상대방이 예, 접근해 왔다가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뭐지?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 표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처럼 우직하신 분이세요. 남녀 사이에서 진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이 남자 저 남자 만뭐이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시고요. 한 사람한테 지고지순하게 예, 제가 집중한다는 타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좀 쉽게 재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전차랑 말탄 기사가 나와준 거예요. 스킨십 진도 너무 빠르고 그런 거에서 좀 다툼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그 이성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은 뭐 여러분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아마도 내일쯤. 아마도 내일쯤. 자, 요 타로 한번 또 선택해 보고요. 잠시만요. 자. 사신입니다, 사신. 자, 여러분들은요, 본의 아니게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예, 겉모습은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으신 분인데요. 또 속은 너무, 진실하시고, 진중하시고, 성실하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옛날 스타일이신 거죠. 손 한번 잡는 것도 명분이 필요하고, 아무나 만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세요. 자.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성들이 대시해 올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쯤. 사신입니다, 사신. 좀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예, 많이 대시해 올 거예요. 스킨십의 진도 이런 거, 아마도 내일쯤. 시간을 좀 오래 두셔야 돼요. 너무 빨리빨리, 허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성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가볍게 놀자고 그러는 건지. 이성들이 가볍게 접근해 올 거라는 거.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복타. 복타! 세 번째 선택지예요. 이성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허니문의 타로 있고 고개를 돌린 뒷모습을 보여주는 앨리스 있고 심장이 칼에 찔려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상대방은 착각하게 만드는. 왜 그럴까요?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 자신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친절하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허니문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이 섹슈얼 타로에서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에 상대방이 굉장히 착각하시고
오해를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예, 별거 없이, 예, 그냥 행동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여기 보시면 초록색의 아버지의 타로, 예,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쉽게, 예,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괜히, 예. 그러니까 고백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작은 행동, 그것만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확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려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좋아해서 나한테 마음을 표현한다고 착각해버리고, 그게 또, 뭐, 조직이라든지, 뭐,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그 안에서도 또 많이 퍼져버려요. 그리고 이 심장이 칼에 찔려있는 이 타로는 또, 또 상대방들은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 이거는 소녀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허니문, 예, 요런 타로, 그리고 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이 왕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나, 예, 주변 친구들, 지인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 벙어리 냉가심을 앓으면서 여러분들을, 예, 멀리서 짝사랑하고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예, 여러분들과 엮여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예,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예, 작은 행동 하나에 의미 부여하고, 여기 이렇게, 예, 고개를 돌린 앨리스 뒷모습이죠? 멋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예, 여러분들에게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성들이, 예, 구설수를, 예, 일으킬 거예요. 예,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예,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여러분들은 그냥 착하신 분이고, 두루두루 잘 챙기시는 분이고, 뭐 이게 쉽게 보는 건 아닌데, 예. 그렇죠. 옆에서 맴돌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들의 뭐 표정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냐면 그만큼 따뜻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잘 챙기시는 분이시고, 뭐, 첫인상이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고, 그냥 센케도 아니고, 그죠? 자,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따뜻한 마음씨, 따뜻한 행동,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감정에서, 예, 무언가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예,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주변에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친절을 베푸시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친절에도 주변 이성들은 착각할 수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구설수의 구설수. 그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는 벙어리 낸가슴, 여기 초록색의 아버지의 타로 정체와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말은 못하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예, 엮여보고 싶어서 주변을 맴돌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건 뭐, 팔자련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팔자련이, 예,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뭐, 보여준 작은 친절 그 하나에도 예 주변의 이성들은 착각해서 급발진 예, 들어온다는 거죠. 뭐 행동을 가려서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따뜻하고 그다음에 예 감정적으로 예, 자 이건 어머니의 타로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예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주변에, 예,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그리고 정리를 좀 하세요. 좀 벽을 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벽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심장에 칼에 찔려 있다니까요. 자기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딴소리 한다. 이게 그런 쪽으로 가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꼬여듭니다. 특히 이 선택지를 선택하신 지금이 또 그런 시기시니까요. 주변을 좀 두루두루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작은 행동에 오해를 하고 급발진합니다. 그게 이성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작은 뭐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 이성에게 마음이 따뜻한 분, 그다음에 좀 위로받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요 타로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줄이자면 어머니의 어머니. 여러분들은 나를 좀 보듬어 줄것 같은. 자, 그게 이성들이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신을 억압하지 마라. 자신을 억압하지 마라. 요 타로 한번 가볼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산입니다. 자, 이 자신을 억압하지 마라라는 내 사랑의 해답과 거꾸로 매달린 산이라면요. 역시 급발진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이성들이, 자, 착각하고 들어오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두 장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해버립니다. 아, 어머니의 타로가 여러분들의 키워드예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머니라고 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도 해주고, 또 나를 많이 챙겨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혼자서 오해하고, 급발진해버리고, 여러분들, 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뭐 팔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이성들이 심하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되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어머니. 요게 이제 조금 안타깝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 주고 그런 신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좋으신 분뭐꼭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저기 뭐야 가치를 알아보고 의지하지만 않고 서로 잘될수 있는 그런 분이 꼭 나타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이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좀 늦게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 이성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이런 건데요. 자, 여러분 너무 세요. 자, 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보시면 무지개의 타로가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 타로가 있습니다. 요 타로는 행운과 금전적인 이익까지도 상징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뭐 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성보다 상대방보다는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완벽하고 더 성공하신 분일 거예요.
예, 상대방 이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신 예,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자, 여러분들의 외모나 이런 거에 완전히 꿀려버릴 거고요. 그래서 자신이 찌질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은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 평범한 평범이 아니라 두 분이 좀 비슷한 입장에서 뭐 예전에 뭐 학교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렇게 뭐 동창이라든지 학교 동창이라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마법사의 타로가 있으니까. 자, 연애도 연애지만 항상 그래요. 나의 앞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사시고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나의 경력 뭐 이런 걸다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보기에는 좀숨 막힐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금전적인 것과 비즈니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좀 우선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연애에서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뭐 남자가 없다, 연애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 만약에 그런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예, 마음속에는 하지만 예, 항상 일이 먼저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머리에. 자,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은 여러분 이성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할 거예요.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그다음에 외모면 외모. 어디 하나 꿀릴 게 없는 여러분. 자기가 더 꿀리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자격지심을 거기에서 느껴버리고 항상 이렇게 칼에 찔려 있습니다. 어딘가 억울하고 어딘가 자기는 피해자고 이분들은요 싸워도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는 잘났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막좀 띠껍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네가 이런 걸 잘못했고 난 이런 거 섭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처럼 자꾸 땡 그리고 때만 써요 때만. 여러분들을 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흥칫뿡이죠. 그래, 넌 잘났으니까. 그래, 넌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만 예, 여러분들에게 붙는 거죠. 예. 첫인상. 예. 일단은 그 누가 됐던 여러분들은요. 예, 이성적으로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첫인상이 여러분한테 훅 가고 뻑 가고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예. 뭐 오버하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완벽하세요. 예, 여러분 약간 보이시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뭐 그런 거예요. 예. 아, 아우라가 있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예. 아우라가 있으신 여러분들이에요. 사귀면 좋을까? 그런 이성들이 그런 생각할까? 전혀 못해요. 예. 자,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택지인데 난좀 연애가 안 돼요. 사람을 좀못 만나요 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허들을 좀 낮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예, 이성이 있을 거야. 사귀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너무 빈틈이 없으시니까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여지가 없어요. 예. 누구나 다 여러분들을 경쟁 상대, 이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그러니까 거의 비즈니스에서 뭐 승진을 놓고 다투는 사람,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지. 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들을 좀 낮춰주사라. 그게 연애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다. 제가 그런 조언의 말씀 드리고요. 뭐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뭐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좀 무섭네요, 여러분이. 예. 이거 자칫하다가 정말 예, 솔로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분이시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모나 이런 것도 뭐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냥
제가 완벽하다 하면 그냥 완벽한 줄 알고 아시면 돼요. 겸손하게. 나는 아닌데.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혼자 보는 거니까. 자, 느낌적인 느낌 아셨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 나이가 뭐 많고 적으시든, 그리고 자신이 뭐 외모에 자신감이 있든 없든, 완벽하세요. 상대방 이성들은, 자, 여러분들을 그래서 자신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자, 이성으로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사귀신다고 해도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칼에 이렇게 찔려 있어요. 자잘자잘한 다툼. 그 안에서 예, 여러분들의 남친이라든지 뭐 여친이라든지 하시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 넌 잘났으니까 뭐 이런 거좀 띠껍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거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장의 섹슈얼 타로가, 이거는 마이너 타로예요. 자, 발작나는 타로고요. 남자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들을 좀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계시다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온다든지,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자극하셔야 되는데, 뭐 SNS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자극하신다거나, 넌지시 눈치를 주는 정도에서는 뭐지? 뭐 싶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오지 못합니다. 첫 단추는 여러분들이 끼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한테 호감 있다 이런 거, 예,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예,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약한 모습, 허당끼. 내가 너 앞에서는 나의 모든 걸다 오픈하겠어.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너무, 예.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또 이분들 벽칩니다. 아, 그럼 그렇지. 제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호감이 있으신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고백해 오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먼저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그것도 SNS나 이런 거, 그리고 넌지시 뭐 아침에 뭐 밝게 인사한다거나 그 정도로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찝어서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약한 모습. 그런 걸좀 일부러라도 허당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 상대방이 안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체로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십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이고, 그다음에 경력이 쭉쭉 뻗어나가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신다면 돈이 많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사업하실 거고, 잘 되실 거고, 예,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공부를 뭐, 열심히 하셔서, 뭐, 권력을 쥐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돈이라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성들이 다가오질 못하죠. 자, 내 사랑의 답이에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거저먹기다. 그죠? 거저먹기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바탕, 기본적인 준비,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다 갖춰지신 분들이라는 거. 자, 좋습니다.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사제의 타로예요. 역시 냉정함과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상대방들이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들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약한 모습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특별히 화이팅을 외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잘 되실 거예요. 예. 뭐 혼자서도 잘 지내실 분이신데요, 뭐. 성공하실 겁니다. 예. 잘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북타. 북타!